어제 들어가가지고 주름이가 하루 만에 나왔거든요. 지금 미쳐버렸습니다. 제가 살이 갑자기 찌기도 했고 옷도 얇아지고 바디 실루엣도 드러나는 계절이고 해가지고 다이어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거의 50kg 가까이 찍었어요. 영상 편집하고 뭐 택배 싸고 이러면서 너무 바빠서 밥을 잘 못 챙겨 먹어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48kg까지 살짝 빠졌어요. 그치만 제가 운동을 해서 이게 뺀 게 아니고 몸이 그렇게 탄탄한 느낌이 없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홈트하면서 살을 좀 덜어내보고자 합니다. 저한테 딱 걸린 영상이 르세라핌 다이어트 영상입니다. 그거 보면서 살을 빼려고 하고요. 제 몸 상태를 좀 보여드려야겠죠. 살이 좀 나올 거기 때문에 보기 싫으신 분들은 건너뛰어 주시고요. 제 키는 158이고요. 지금 48.1kg고요. 비수기 동안 축적된 뱃살, 옆구리살. 원래는 이렇게 생겼는데 뱃살이 좀 쪄가지고 배꼽이 좀 동그래졌습니다. 제일 시급한 것은 복부입니다. 이제 여름이고 크롭티 입어야 되니까 얘네를 좀 덜어내는 게 목표고요. 일주일 동안 르세라핌 다이어트 영상을 보면서 홈트를 해볼 거고요. 비포 애프터를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도 하차할 만큼 힘들진 않고 따라는 할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라서 아침 저녁으로 운동해가지고 7일 뒤에 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편집 다 했고요. 유튜브에 지금 예약 업로드 해놨습니다. 오늘 카페 마감 알바 하는 날이라서 출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이렇게 문자를 보내. 너에게 인 것 같아 위험해. 아, 정말 아이돌들 만들자 느낌으로 적응이 되겠고. 자, 노력 없이 완성되는 거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르세라핌 멤버들도 모두 이 동작들을 통해서 몸매를 미리 관리했기 때문에 그것도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요. 자, 언니도 지금 제 라인을 맞춰서 하고 있으니까 본인의 라인을 위해서 시작해서 살짝 늘려가는 거. 살을 쭉쭉 킬 때 팔꿈치로 더 밀어내는 느낌. 다이렉트로 밀어내는 느낌을 가져와주세요. 자, 이 동작 너무 힘들어. 그건 이제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에게는 무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저신들이 이렇게 말을 타는 것과 같은 자세를 하세요. 나 할 수 있어. 난 덕분이니까 웃어봐. 여기다가 뚜껑을 잡숴봐요. 네. 너무 맛있어.
간식! 이소룸 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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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로! 수름! 간식! 간식! 메로! 수름! 수름! 간식! 간식! 나의 팁인가요? 수름이랑 메로랑 와리가리 물과 기름처럼 기름 수름 물 메로 바닷가 가요. 쭈꾸네 물에 찜질 좋아 태닝 로그. 아 좋다. 바다랑 안 맞다. 집에 가서 먹겠다. 엄마 보고 싶어? 엄마는 안 보고 싶지. 그러고 자고 있어 지금. 한성공 무슨 짓이? 마음의 상처가 돈으로 해결되냐? 어머니! 내가 필요해서 그런다. 나 뜻을 분명히 전했다. 담배 계세요? 너 말투가 너무 유명. 복수 대행 서비스. 감사해요. 이용자님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옆에 칭칭하는 막 똑같이 복수해. 남자 이름은 김도기. 도기 약간 제 쪽인가? 뭐야? 아, 뜯겼어요. 아주 탈탈.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나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연출과 함께 고기를 치고 가는 게 맞습니다. 오늘 점심은 대패 삼겹을 곁들인 비빔면입니다. 맛있어! 맛있어! 보인다! 이 안에 두 개 김치랑 장이랑 다 있습니다. 그러면 뭐 혼잣 말이에요? 그것도 김치고. 일단 알겠고 일 있으면 알아. 영상 편집 마치고 업로드 예약 걸어놨고요.
저는 물속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만 오면 진짜 수족관에 빠진 기분이에요. 이거 브랜드에서 보내주신 제품인데 신기해가지고 사용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시모먼트 V 리프팅 롤러 크림. 롤링할 수 있게 돌기 같은 게 달려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브랜드에서 보내주셔가지고 무상으로 받아봤는데 언박싱하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써보려고요. 누르면은 크림이 나와요. 이렇게. 오 신기해. 되게 아이디어 상품이다. 그쵸. 괄사할 때 이렇게 크림 묻혀가지고 해야 피부도 덜 아프고 잘 문질러지잖아요. 제가 턱이 좀 발달해가지고 턱 쪽을 지금 조지고 있는데 너무 시원합니다. 와 신기해. 저는 이제 얼굴하고 있는데 몸에다가 해도 되게 편하고 좋을 것 같네요. 꽤 딱딱해가지고 아파서 시원한 그 느낌 알죠? 구슬처럼 이게 막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진짜 찐 롤링이에요. 제가 왼쪽으로 좀 음식을 씹나 봐요. 그래서 이쪽이 좀 발달돼 있거든요. 왼쪽 조절. 제가 입술 필러 맞았잖아요. 내일 입술 필러 리터치 맞으러 가기로 했거든요. 리터치 포함해서 결제를 해놔가지고 안 맞으면은 돈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일 가가지고 조금만 더 손을 보고 오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은 파스타 만들어 보려고요. 한 1.5인분 분량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돌려서 내가 안 받았네. 냉동이 있잖아. 이거 봐주면 또 끝이 있습니다.
오늘 서면 가야 돼가지고 씻고 나왔습니다. 준비 후딱해서 갔다 올게요. 오늘 또 알바하러 가는 날이어가지고 알바하고 집에 와서 이제 수련 산책시키고 제가 운동을 한 이후로 계속 늦잠을 자고 있거든요. 그래서 르세라핌 운동을 못했거든요. 자기 전에 르세라핌 운동하고 주말에는 영상 편집만 할 거고요. 주중에 업로드를 할 수 있도록 해보려고요. 막상 서면 가려니까 너무 귀찮아가지고 왜 오늘 예약을 잡았을까. 집에서 옷 갈아입고 알바 갑니다. 알바 마치고 집에 왔습니다. 아까 제가 진짜 너무 경황이 없어가지고 멘탈이 잠깐 나갔다가 돌아왔거든요. 서면까지 볼일 보러 간 김에 백화점 구경도 좀 하고 볼일도 좀 보고 그러고 이제 카페 출근하려고 했는데 힐러 맞으러 가가지고 대기하면서 문자가 와가지고 딱 봤는데 고객님께서 택배가 안 온다고 연락을 주셔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그 고객님 포함해서 문제가 있는 분들이 15분이나 되시는 거예요. 꼼꼼하지 못한 제 자신에 대한 그런 원망, 실망감 플러스 고객님한테 너무 죄송한 그런 마음까지 더해줘가지고 힐러 봤는데 막 눈물이 막 잘잘 나는 거예요. 힐러 받고 약국 가서 그 항생제를 타야 되는데 일단 빨리 지금 빨리 해운대 가야 된다. 친구네 사무실에 이제 택배 프로그램이 있어서 보낸 택배를 조회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친구 집 가서 택배 그거 확인할 생각밖에 없어가지고 약국도 안 가고 그냥 해운대로 넘어왔어요. 친구 집에 막 가가지고 송장을 확인을 했는데 제가 송장을 입력을 잘못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234면 1243으로 송장을 좀 잘못 입력을 해서 배송 조회가 안 돼 했던 거였어요. 오늘 진짜 너무 놀랬던 하루였는데 최악의 경우 5배송 이런 건 아니어가지고 멘탈 다시 부여잡았어요. 제가 항생제를 못 타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동네 약국에 진짜 갔는데 약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병원 밑에 가면 있는데 왜 서면 약국 안 가고 여기 왔냐고 저를 좀 타박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항생제 먹어야 되는데 항생제를 못 봐가지고 그래서 내일 동네 큰 약국에 가보려고 합니다. 아랫입술은 괜찮은데 윗입술이 좀 많이 빠졌다고 위쪽 위주로 넣어주셨고요. 다시 또 빠방해지니까 기분이 좋네요. 제가 늦잠 자는 바람에 수름이 산책을 못 시켜줘가지고 지금 호다닥 나가서 볼일도 보고 산책 좀 시켜주고 오려고요. 자, 오늘 계속 정신 차려 각박한 세상에서 빡대가리야 그랬거든요. 이런 미스? 이런 실수가 없었어가지고 제가 꼼꼼한 인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니었어. 아무튼 수름이랑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국을 싹 다 돌았는데 항생제가 없어서 약을 못 탔어요. 약타러 서면을 가봐야 할 것 같아요. 호다닥 옷 갈아입었고요. 네. 안 씻어서 그냥 이렇게 모자 그냥 푹 눌러 쓰고 처방전 챙겨서 다녀오려고요. 오늘의 눈바디. 배꼽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약 먹어야 돼서 점심을 후딱 차려먹습니다. 햇반, 광천김, 김치, 그리고 계란찜. 얼른 점심 먹고 약 챙겨 먹고 영상 편집마저 하려고요. 예드리가 얼마 전에 수저를 선물해줬어요. 예드리가 선물해준 숟가락 젓가락으로 밥을 맛있게 먹고 오겠습니다. 예드리가 저한테 쿠키 구워줬거든요. 후식으로 쿠키도 좀 먹을게요. 쿠키 모양이 다 달라요. 이거는 곰돌이 모양이고 꽃 모양도 있고요. 이거는 토끼 같거든요. 삼각형. 너무 맛있어요. 저한테 이렇게 만들어주셔가지고 너무 감동이고 영상 편집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봉지째 먹다가 인증샷 찍으려고 예쁜 접시에 옮겨 담아봤습니다. 김치가 너무 셔가지고 완전 새그러운 김치볶음밥. 카페 가서 영상 편집하고 오려고요. 다녀오겠습니다.
미역줄기 볶음? 아무튼 그 반찬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찬물에 담가서 소금기를 빼라고 해가지고 소금기부터 빼줄게요. 이게 다 소금인가 봐요. 쌀도 불려줄게요. 일단 미역볶음 완성했고요. 제가 따로 간을 안 했는데 이게 소금기가 많이 남아있었나 봐요. 쌀밥이랑 먹기 딱 좋게 짭조름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물이 끓으면 뚜껑을 닫아주고요. 불을 중불로 맞춰줍니다. 인덕션 개더럽네요. 이제 미역이랑 명란 올리고 한 10분 뜸들여줄게요. 이거 제 카메라 마이크인데 방금 솥밥 찍다가 카메라를 떨어뜨려가지고 마이크는 멀쩡한데 마이크 거치대가 부서져가지고 티로리 아 지금 마이크를 못 끼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 목소리가 많이 작아질 것 같습니다. 솥밥을 먼저 먹어볼게요. 지금 마이크 몇 개째 해먹는지 모르겠어요. 밥부터 먹어볼게요. 짠. 밥은 너무 맛있는데 마이크가 부서져가지고 너무 슬퍼요. 제가 사고 싶은 마이크가 하나 있긴 있었거든요. 이참에 장비를 바꾸라는 뜻인가 봐요. 이거 먹고 소화시킬 겸 수름이랑 동네 산책 좀 하다가 영상 편집을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항생제 먹을 시간입니다. 항생제까지 먹었고요. 이제 소화시키러 가볼게요. 산책 앞두고 계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산책 가는 심정 어떠십니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이소름씨. 카카! 숨이 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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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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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댓글에 최대한 답을 달아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흔들리지 않게 고정하세요. 무장만 없다는 겁니다.
빨려보신 분들은 넘어니까 몸은 아래로 처지지 않았는지 확인하시면 좋을까. 발등 바닥. 아씨. 손바닥으로 바닥을 밀어내면서 상체를 최대한 위로 올릴게요. 시선 전면을 바라보시고 상하체를 동시에 밀어볼게요. 척추 근육은 동맥은 좀 후면 근육을 풀어줄 수 있는 메뚜기 자세입니다. 영상 길이가 1시간 24분이에요. 한 4-50분대로 줄여야 하고요. 이게 다 컷 편집을 해놓은 거거든요. 짧게 짧게 잘라놓은 거예요. 이거는 원본 파일이어가지고 큼지막하게 보이는데 이 파일들처럼 잘게 컷 편집 또 해야 되고 이게 자막인데 여기는 지금 자막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도 이제 잘게 자막을 넣어줘야 되고 여기가 이제 브금이 들어가는 공간인데 여기 아래에도 브금을 넣어줘야 되고 이제 영상 인트로 넣어줘야 되고요. 뭐 그렇고요. 일주일 동안 운동했는데 몸무게는 그대로예요. 시작했을 때랑 몸무게가 똑같습니다. 집에서 홈트한 지 7일째 되는 날이고요. 배에 힘을 주면은 이렇게 음영이 살짝 보여요. 제가 식단을 안 해가지고 드라마틱한 효과가 없네요. 다이어트는 운동이랑 식단을 병행해야 한다. 이렇게 또 하나 배우네요. 이제 준비해가지고 택배 싸러 출근해야 되거든요. 제가 이번에 동대문에서 사입한 백팩이거든요. 요즘 많이 보이는 스트링 백팩. 이거를 제가 인스타에 올렸는데 얘들이가 MMO가든? 거기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전독인 거예요. 그 브랜드 가방을 보고 공장에서 카피한 거였어요. 유사한 정도가 아니라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 다 따라 만들었더라고요. 브랜드 로고만 없는 너무 똑같은 갖다가 이렇게 때려 박은 디자인이어가지고 이건 제가 안 팔 겁니다. 드랍 됐어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어제 먹고 남은 미역죽이 명란솥밥입니다. 좀 더러웠어요. 고등어 구이고요. 오늘 점심은 이렇게 먹어보겠습니다.
저는 집에 왔고 지금 목욕물을 바꿨습니다. 화장 지우고 옷 벗고 이제 입수할 거예요. 오늘 카페 겁나 바빠가지고 개 피곤하네요. 맨날 피곤하다고만 하는 것 같은데 오늘 진짜 역대급으로 바빴어요. 끼리가 선물해준 닥터 딜즈? 앱솔 끼리가 선물해준 이북제를 써보려고요. 종아리가 땡땡하게 부어가지고 얼른 뜨시면 몸을 좀 풀고 싶습니다. 내일이 오늘이구나. 제가 마감 알바를 하는 날은 날짜가 바뀌어있어요. 다 씻었고 이제 후딱 벗고 물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 순간만에 기다렸거든요. 설명서에는 종이컵 두 컵 정도 넣으라고 하거든요. 근데 아까우니까 조금만 넣겠습니다. 반신욕하고 나왔습니다. 하임프롬 하니 마스크랑 피그 마스크 섞어가지고 얼굴에 발라놨습니다. 영상 편집 조금 하다가 자려고요. 밤바람이 살랑살랑 불어가지고 선선하니 너무 좋습니다. 제가 말하는 거를 받아쓰는 자막 작업을 하는 중입니다. 브이로그 찍으면서 질환이 하나 생겼어요. 말을 두 번 합니다. 말을 두 번씩 해요. 오늘 아침은 약간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버전으로 똑같은 말을 두 번 합니다. 더 괜찮은 거를 넣고 있거든요. 약간처럼 너무 익숙해졌거든요. 제가 말을 두 번 하는 것도 인지를 못했는데 유럽 갔을 때 집에 왔습니다. 숙소에 왔습니다. 말을 이렇게 막 두 번씩 하니까 친구가 왜 말을 두 번씩 하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영상쟁이가 되다 보니까 말을 두 번 쳐요. 말을 한 번 했고 두 번씩 말하니까 영상이 더 길어지고 다 듣고 자르고 자막 놓고 해야 될 구간이 많다. 이제 입을 싹 닫고 편집을 할게요. 이럴 수가 있다.